남편이 운전하고 아내는 조수석에 타고 좌회전하다 일어난 사고인데요.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앞에 신호등 좌회전 신호죠?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합니다. 좌회전하는데 그렇죠. 네. 미친 거 아니야? 근데 운전자분은 욕이 나올 듯한데 욕을 안 하시네요. 진짜 두대 같이 동시 좌회전인데요. 이곳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요. 1차로는 좌회전, 2차로는 좌회전, 우회전이 동시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좌회전 신호에 1차로도 좌회전했고요. 2차로도 좌회전하는데 1차로 좌회전하는 차가 스르륵 넘어왔어요. 어떻게 넘어왔냐면은 사고 지점은 여기인데요. 유도선이 있죠. 유도선을 따라서 이 유도선을 따라가야 되는데 상대 차가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꽉. 같이 돌고 있었습니다. 상대는 1차로로, 블박차는 2차로로 돌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렇게 스르륵 들어오면 피할 수 있을까요? 상대차가 같이 돌고 있는데요. 그런데 나는 정상적으로 돌고 있어요. 돌고 있는데, 나 정선 들어가죠? 정선 들어가는데? 이렇게 치고 들어오면은, 갑자기 쑥 밀고 들어오면, 피할 수 있나요? 상대편 보험사도, 아이고, 못 피하겠네요. 100대 0입니다. 네. 근데 상대편 운전자가 100대 0을 인정 못 한다. 그러니까 상대편 보험사에서, 아이고, 제가 100대 0으로 얘기,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요. 우리 운전자분이 100대 0 인정 안 한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80대 20이에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나 했더니, 아이, 좌회전할 때 옆에도 좀 신경 써야죠. 좌회전할 때 옆에 신경 쓰나요? 내 앞에서 들어오는 게 있으면 미리 신경 쓰지만, 돌고 있는데,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갈라는데 쑥 들어오면, 전 어떻게 피하나요? 상대편 운전자가 70대 분이시라는데요. 이제 연세가 드시면은 고집이 있죠. 고집이 있는 거 하고, 몇 대면서 고집을 안 통합니다. 100대 0은 100대 0이에요. 블박차 운전자의 잘못이 전혀 없는데. 그런데. 좌회전하면서 옆을 봐야 된다? 그러면은 쭉 뻗은 길에서 1차로, 2차로 나란히 갑니다. 나란히 가는데 저푹 들어오면은, 아이고, 직진할 때도 옆을 봐야 된다? 운전할 때는 앞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가던 차가 깜빡이 켜고 들어오려고 그러면 그런 그 차에 대비하는 거죠. 같이 돌고 있어요. 돌면 되는 거예요. 도는 퍽. 너무나 당연한 100대 0인데 저쪽 보험사 직원도 참 그게 거꾸로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저 어르신, 거꾸로 어르신이 2차로 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어르신 도시는데 갑자기 툭 들어오면 어르신은 피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서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요.